마태복음 14장 16절 읽어요. 16절부터 시작. 자, 누가 뭐래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둘 더하기 둘은? 둘 더하기 둘은 몰라? 넷이지. 다섯 더하기 둘은? 그게 몇이요? 틀렸어. 5천 나머지 12.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만 아멘해봐요.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로 이렇게 살면 불행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나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어야 열려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너 인생을 그렇게 살다 죽지 마라 한번 해봐. 진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고 누리고 찬미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기적이나 듣고 위로받고 남의 간증이나 듣고 위로받고 전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축복의 사람, 내가 기적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진짜 기적을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안산에 집회를 갔어요. 안산 상록수역이라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인데 제가 집회 갔어요.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랑이 많은 교회가. 여전도 회장이 말기 위암 환자야. 위암 환자인 여전도 회장을 위해서 전 교인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여전도 회장님은 고쳐주옵소서. 여전도 회장님 고쳐주옵소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암이 없어졌어. 의사가 놀래가지고 그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찍어서 이렇게 엑스레이니 뭐니 이렇게 탁 판독을 하더니, 또 찍고 또 찍고 하더니 아무래도 두 달 전에 찍은 것이 잘못됐나 보다. 바뀌었나 어쨌나 그러면서 암이 없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근데 여전도 회장이 교회를 안 나와. 오진인 걸 가지고, 오진인 걸 가지고 교인들이 자기 부담 준다고. 또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진이었는데 괜히 교인들이 자기 부담 줬다고 교회 안 나왔어. 석 달도 안 돼갖고 위암 재발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없어. 기적은 인정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여러분,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고, 축복을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열리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은 늘 기적을 맛보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 기적이 상식. 어떤 사람 평생 기적도 못 맛보고 하나님 오는 기적도 부인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포천에 일동이라고 있어요. 일동, 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일동, 이동에 뭐가 유명하죠? 막걸리. 장로님 막걸리 좋아해? 근데 막걸리를 알아. 이동 갈비도 유명한데 거기 이동에 뭐 그 막걸리 온천 뭐 이런 게 유명해요. 근데 그 이동하고 일동면, 이동면 딱 중간에 군 부대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아시오? 아, 이해가 안 되면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그 군인 교회 이름이 제비울 교회예요. 그 부대 바로 입구 밖에다 지어놨어요. 왜? 이 민간인들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인 교회를 부대 위병소 앞에다 지어놨어요. 그 동네 이름이 제비울이래. 교회 이름은 제비울 교회. 근데 제가 그 교회 집회 가서 군인교회 집회를 하는데 군인들을 이렇게 집회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병력 동원을 해. 오늘은 몇 중대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앉혀놓고. 그러니까 애들 그냥 각지고 앉아가지고 죽을라까지 교육받는 것처럼. 그래도 어찌됐든 그 군인교회 집회를 하는데 계급이 원사 되시는 그 집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더라. 이분이 저를 태우고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그 부대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그 국도가 있어요. 바로 T자로 만나는데 차를 몰고 부대에서 나오다가 오토바이하고 그냥 오토바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와 팍은 안 했어. 하고 1mm도 안 되는 간격으로 섰어. 그러니까 이분이 원사 이 집사님이 이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이 복 받을 놈의 새끼야 그러더라고. 야 멋있대. 이 복 받을 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기사가 자기도 한마디 하려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야 그 참 나 잊을 수 없어요. 그 집사님 그 상황에서 여기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저를 숙소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데 진해교회 목사님 자랑을 막 파편 튀기가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 다 해놓고 또 사모님 자랑. 아니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집회를 제가 사천교회를 집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집회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어떤 교회 가면 차 운전하는 사람이 진해교회 목사를 흉보고 불평하고 그런 종자도 있어요. 근데 이건 파편 튀기면서 누구 자랑까지 한다고? 예? 네? 사모님 자랑. 사모님이 요리 잘한다는 자랑까지. 그 요리를 뭐 잘할 수 있죠 그랬더니 아니래. 들어보래. 군인들이 목사님 집에 상담을 하러 오면 사모님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 군인들이 부대 안에서 먹는 자기들 말로 짬밥이라는 밥을 먹다가 사모님이 정성껏 해준 밥을 먹으면 입이 찢어져. 한 녀석이 상담할 일 있으면 일곱 놈이 따라와.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하루 평균 20명이 넘게 밥 먹으러 오는데 쓴 것 단 거 없어. 메뚜기 때 지나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장정들 얼마나 잘 먹을 때예요. 쌀 한 말 팔아다가 쌀독에 부어도 며칠 못 가. 금방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군목 월급 뻔하잖아요. 애들 돼지 저금통장까지 다 팔아다가 그 대접을 했는데 그렇다고 라면 삶아줄 수도 없잖아. 군인들이 밥 먹으러 오는 거 뻔히 아는데 상담거리 없으면 가짜로 만들어 온대. 이분이 쌀통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쌀통. 하나님
군인 아저씨들은 점점 더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라면 삶아 줄 수도 없고 이것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데 하나님 저 대접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쌀통을 붙잡고 기도했대. 쌀통을 붙잡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도 쌀통에 쌀이 계속 나와. 믿거나 말거나. 내가 너무 놀래서 이게 현대판 사렙다 과부 기적 아니야? 가보자고. 조그마한 군인 아파트 사시더라고. 거기 갔는데 보톤이 돼 있어. 3인분 늘리면 3인분이 푹 나오고 2인분 늘리면 2인분이 쑥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야. 쌀통 위에다가 어항을 올려놔서 어항. 이거 어항을 왜 올려놨냐 그랬더니 의심 생겨서 열어볼까 봐서 어항을 올려놨다.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서초동, 서울 서초동에 가든 대강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지금 그 어른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때에도 연세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식사하는데 제가 그 쌀통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난주에 여차 해서 쌀통에 쌀이 나오더라고 계속 나오더라고 하니까 사모님이 식사하다가 말고 갑자기 충격을 먹었는데 손이 떨리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이라 또 풍이 왔나 뭐가 잘못됐나. 사모님 왜 이러세요? 한 5분은 입 벌린 채 가만히 있어. 혼자 말로 털지 말걸 그래.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4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당시에서 또 40년 전. 애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보채면 머리맡에다 하얀 사발에다가 물 떠놓고 물 마시고 자라고 물배 채워서 잠 재워놓고 그 배고픈 시절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신방 다녔대. 그 배고픈 시절에 쌀통에 쌀이 계속 나오더래. 그래서 사모님은 기적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해보고 아끼고 아꼈다가 너무 배고파서 혹시 오늘 또 나오려나 하면 푹 나와. 귀한 손님 와서 눌러보면 또 푹 나와. 이렇게 여러 달째 나왔는데 기적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목사님들은 그랬대. 저 쌀통 밑창이 얼마나 크기에 고인 쌀이 나오는지 오늘 날 잡아서 털어보자고. 그래서 돗자리 깔고 쌀통을 거꾸로 엎어놓고 빨래방망이로 털었대. 쌀 한 톨도 안 나오더래. 사모님은 생각했대. 쌀통에 쌀이 다 달아졌나 보다. 그런데 제비울교회 이성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간증을 듣더니 혼자 말로 충격받은 거야. 털지 말걸. 여러분 잘 들어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없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비껴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합시다. 축복을 인정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비껴가요. 저는 이번 집회에 제가 코로나 시대에 집회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걸 보고 대단한 교회니까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초유의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주님은 다섯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몇 마디? 이 다섯 마디 말씀이 기적의 법칙입니다. 기적의 법칙. 기적의 법칙. 기적이 상식이 되길 원하면 이 공식을 외워야 돼.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공식에 맞춰 풀면 술술 풀려.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원하면 오늘 이 다섯 마디 말씀 속에 기적의 공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 첫째 말씀이 갈 것 없다. 맞죠? 기적의 첫 번째 말씀이 갈 것 없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봐.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본문이 갈 것 없다고 써있죠? 그게 기적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니까 성경책은 다를수록 영혼은 살아나요. 자, 기적의 첫 번째 큰 소리를 외쳐봐요. 시작. 더 크게. 갈 것 없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대문이에요. 첫 단추가 참 중요해요. 잘 보세요. 저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 한송 목사님 존경해. 이 목사님 이름이 외자예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 그 전에 집회 갔었고 그 목사님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몇 년도에 제안을 받았냐면 92년도에 저한테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자기 후임자로 오라고 한국까지 오셔서 이분이 얘기했어요. 저는요 미국이나 어디 외국 가서 목회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주장하는 게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여러분 안 간 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 참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속으로 잘 가버리지 그랬으면. 그런 사람 뒤에 세 사람 있지. 근데 저는요 한국이 좋아요. 우리 말 쓰고 우리 문화에서 우리 토양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참 외국 가서 뭐 미국 사람들이 차별 안 한다고요? 웃기지도 마세요. 대한민국처럼 차별 안 하는 나라도 없어.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똑똑하고 잘 나가도 꼭 한국계 미국인, 필리핀계 미국인, 이태리계 미국인 앞에다 출신을 붙여. 꼬리표가 따라다녀. 그 사람들이요 백인들이 은근히 무시하는 것도 싫지만 흑인들이 흑인들마저 우리 우습게 여기는 건 진짜 역겨워요. 아무튼 우리 땅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송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크게 교회를 짓고 그 좋은 지역에 그 고급 주택지인데 교회를 그렇게 잘 짓고 그 당시에 몇백 명 모이는 교회면 미국 이민사에서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무슨 신학대학 총신대 무슨 켈빈 신대 뭐 이런 교수들도 거기에 가 계셨고 은퇴하고 와 계신 분도 많았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한국에서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있죠. 풍납동에 있다 그래요. 그래 현대 아산병원 바로 옆에 성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성산교회가 그분이 50년 전에 개척하신 지금은 50년도 더 됐죠. 70년대나 됐겠네요. 세월이 이렇게 갔잖아. 그분이 그 풍납동에 성산교회를 세울 때는 경기도 광주 땅이었대요. 거기가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데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예요. 그래서 서울 강동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다 광주군이었어요. 광주군에서 빠져나가서 서울로 들어갔고 성남시, 하남시가 다 광주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주군이었을 때는 지금 풍납동이 빌딩 숲이 됐지만 한강변에 바람이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바람창고, 그래서 풍납동이래. 그렇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 풍납동에서 그분이 교회를 짓고 지붕을 올리는데 스레트로 지붕을 올렸어요. 옛날에 바람 불 때 스레트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봐서 모르나? 바람 불 때 스레트 올릴 수 있어 없어? 이 동네는 여자들이 올리나? 저는 해봤어요. 바람 불 때 스레트 들고 올라가면 낙하산대요. 진짜 바람 못 이겨요. 같이 따라 날라가 사고 나요. 노면 깨져요. 위험하고. 그러니까 스레트는 바람 불 때 못 올려 지붕에. 근데 풍납동에 그 성산교회를 짓는데 지붕을 씌우는데 옛날 교회죠. 네 사람의 인부를 썼대요. 웬만하면 네 사람이 하루면 다 씌운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씌워도 3분의 1도 못 씌웠어. 뭐 땜새? 뭐 땜새? 그렇다고 인건비 안 줄 수 없잖아요. 매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도 허리가 휘어질 판.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를 떼어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 새 성전을 짓는 현장을 일곱 바퀴를 돌았대. 십자가를 들고. 그랬더니 인부들이 목사 양반 뭐 하슈 그러더래. 내가 이 십자가를 들고 일곱 바퀴를 마저 돌면 바람이 멈출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인부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목사 양반 바람만 멈추면 우리도 예수 믿을랍니다 그러더래. 자 물어봅시다. 일곱 바퀴를 마저 돌았는데 바람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안 멈췄을 것 같으면 내가 얘기 꺼내지도 않아. 그렇게 의심들만. 일곱 바퀴를 마저 도니까 바람이 거짓말같이 딱 끊어지더래. 한 목사님이 가셔갖고 아저씨들 이제 예수 믿을 거죠? 그랬더니 인부들이 신경질 부리면서 그러더래. 가끔 바람 멈추지 않냐고. 바람 멈췄을 때 한 장이라도 더 올리게 저리 비키라고 그러더래. 한 목사님이 그랬대. 이 스레트 다 올릴 때까지 바람 안 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완전히 용마람까지 다 씌우고 내려오니까 바람이 일어나더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부들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끝내 믿는다 소리 안 하고 그날 일당은 안 받고 도망가더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중에 믿었을지도 모르지. 어찌됐든 그 한성 목사님은 한국에서도 목회 성공하셨고 60년대 이전에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에 가셔서도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 뉴욕타임즈 주필되는 기자를 만났대. 기자가 물었대. 한국인 목사가 미국에 왜 왔냐고 묻더래. 그때는 한국인 목사가 희귀할 때라 한국인 목사가 미국에 왜 왔냐고 물어서 그랬대. 한성 목사님이 내가 콜게이트 씨를 만나러 왔다. 왜 콜게이트 씨를 만나러 왔느냐. 콜게이트 씨가 내 은인이다. 내가 6.25 전쟁 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 책자도 없고 책을 구할 수도 없는 그 전시에 미군이 콜게이트 치약을 줬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비누나 치약이 콜게이트 치약인 거 아시죠?
그렇다 그래요. 별로 관심 없지 여러분은. 콜게이트 치약을 주는데 그 치약에 써 있는 문 글씨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사전을 찾아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콜게이트 치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이빨만 희게 닦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 문구가 써 있대. 자기가 그 영어 공부하려고 치약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예수 믿게 됐대. 그래서 콜게이트 씨가 자기 은인이래. 그래서 나는 미국에 와서 콜게이트 씨를 좀 보러 왔다. 근데 너희들 미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그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더래. 내가 미국 와보니까 콜게이트 치약과 비누는 여전히 나오는데 성경 귀절이 없어졌더라. 치약에 전도 문구가 없어졌어. 왜? 콜게이트 씨가 죽고 그 아들이 회사를 이어서 하는데 성경 구절을 빼버려. 그러면 너희 미국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뉴욕타임즈의 일면 탑 기사로 한성 목사의 사진이 찍혀있고 사가 본 오늘의 미국 이래가지고 한성 목사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대. 유명인사가 돼도 하루아침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더래. 자기는 월세를 300불을 내야 돼. 우리나라 지금 월세 300불을 그 당시에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하루 이틀 늦게 내도 월세 늦게 내도 봐주잖아요. 정적인 사회라. 미국은요 마감 시간 전에 돈이 안 들어오면 열쇠 바꿔버려. 안에 있는 짐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열쇠 잠궈버려. 그러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매정한 사회야. 근데 마감 시간 30분 남았는데 월세가 안 생기는 거야. 그렇다고 그 당시에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사람이 희귀하던 그 시절에 어디 꿀 데도 없고 지나가다가 큰 교회가 하나 있더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 그 수희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30분 남았습니다. 하나님 30분 동안에 300불 안 주면 나 거지됩니다. 하나님 300불 주세요. 30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 안 왔어? 어떻게 장로님 혼자만 은혜 받나? 어떤 사람 마스크도 써놓고 그렇게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30분이 지나도 돈이 안 생. 야, 노숙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냥 체념하고 찬송을 하는데 수희가 오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되시냐고 묻더래. 맞다고. 신문에 난 사람이냐고 묻더래. 바로 그 사람이다고. 전화 좀 받으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신문에 난 목사님 또 묻더래. 맞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도우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묻더래. 이미 끝났다. 마감 시간 지났다. 어느 은행에 300불을 내야 되는데 이미 끝나버렸다 그랬더니 아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 은행장이라고 그러더래. 내가 그 은행장이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놓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주소를 알려주더래.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애를 못 낳았어. 이 집이 애를 못 낳았는데 7년 전부터 주말에 되면 부부간에 예배에 단을 싼 거야. 주말만 되면 둘이 손잡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해달라고. 7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얘는 준다는 응답을 안 하고 한국인 목사를 도우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어디 가서 한국인 목사를 찾냐 이거 신문에는 봤지만 근데 자기네 교회로 전화한 거야. 혹시 한국인 목사 아냐고. 모르는데 동양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물어보자.
이렇게 돼갖고 연결이 된 거야. 한국인 목사를 도우라고 했으니 당신이 안수해주면 왜 애를 낳을 것 같다. 우리 안수 좀 해주라.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애가 들어선 거야. 감사 안 감사. 딴 데 가서 이 정도 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난리 나는. 자 봐요. 그 한성 목사님이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다가 그 비싼 부자촌에다가 교회를 지은 것은 그 은행장이 지어준 거야. 알아들어요? 그 당시 한국에 오실 때도 한 2억씩을 손에다 지어줘서 한국 가서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데 돕고 오라고. 그래서 그 한성 목사님 스폰서를 해준 분이 바로 그 은행장이야.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잘 지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붕회를 여러 번 갔어요. 잘 봐요. 그 한성 목사님 교회를 붕회를 갔는데 4일 붕회를 하기로 하고 갔어요. 며칠? 4일 붕회를 하기로 갔는데 한성 목사님 내 숙소로 오시더니 목사님 3일만 집회하고 4일 하지 말고 3일만 하고 끝내제.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제가 뉴욕 남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뉴욕 남교회를 집회 갔는데 4일 하기로 갔는데 9일 했어. 9일 목사님이 내 비행기표하고 여권을 달래 체크 뭐 해준다고 비행기표. 그러더니 자동 연결해주고 연장해버리고 주지도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두고 가냐. 어르신이 막 떼쓰는 거야. 그래서 4일 하기로 해놓고 9일 했어.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교회 집회를 갔어. 3일 해직으로 하고 7일 했어. 이럴 때는 피곤하고 힘들긴 해도 그 열기로 보람을 느끼잖아. 근데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는 4일 하기로 했는데 며칠? 3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목사님 꼭 그러셔야 돼요? 내가 그랬어. 꼭 그러셔야만 해요? 그랬더니 죄송하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현장의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신유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티에 왔대.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 캠퍼스에서 가서 집회하면서 다리가 10cm 차이 나는 소아마비. 여러분 10cm는 심하게 쩔뚝거립니다. 1, 2cm만 해도 쩔뚝거려요. 10cm 차이 나는 여대생을 안수를 했는데 다리가 똑같아졌어. 다리가 똑같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리가 똑같아진 분이 미스 유니버스에 뽑혔어. 국제 미인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 그래서 80년대 판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그 여자 사진이 올라왔고 아주 예뻐요. 저도 봤어요. 그리고 네 페이지에 걸쳐서 그분 간증과 사진이 실렸어요. 그리고부터 그 목사님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만 가면 사람들이 수만 명 몰려들어 인산 이내로. 그래서 지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난리 났다는 거야. 주변에 다른 데서까지 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숙박시설 이런 건 다 완전 매진되고 뭐 일반 집까지 난리 났다는 거야. 교통까지 마비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난리 났다. 그분이 온다니까. 교인들도 그리 가보고 싶어. 한데. 그래서 내가 자력이 센 자석 옆에 가면 조만 자석은 빨려가. 그래 안 그래? 자력 약한 걸 어떡하냐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나도 그 집회 데려가라고. 그래 제가 그 집회를 가는 조건으로 3일 하고 끝냈어요. 체육관 같은 데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래 맨 앞에 앉았어요. 왜? 도대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입에서 나오나 코에서 나오나 보고 싶어하고 관찰하면서. 설교는 길게 안 했어요. 37분. 아 죄송해요. 27분. 딱 27분밖에 30분도 안 했어.
근데 병자를 위한 기도 시간은 3시간 반을 했어. 3시간 넘게. 그것도 과별로 고치더라고.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픈 사람은 일어서시오가 아니야. 앞머리 아픈 사람, 중간머리 아픈 사람, 뒷머리 아픈 틀려. 눈도 백내장 일어나시오. 그 다음 또 뭐 있죠? 청내장, 황내장, 녹내장 다 있어요? 병명도 잘 알아야 신유인사를 집회를 했는데. 이야, 다 이렇게 서서 기도를 시키는데 백내장이 났는지 황내장이 났는지 심장이 난지 간이 났는지 표적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몸이 꼬이고 뭔 병이 이렇게 많다나 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진뱅이를 치료한다는 거야. 성경에도 안진뱅이 기적은 단연 1위야. 왜? 표적이 눈에 보이잖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고쳤을 때 3,000명, 5,000명 막 몰려들었죠? 안진뱅이는 나오라고 그러니까요. 이쪽 저쪽 막 통로에서 휠체를 타고 뭐 들것에 메고 사람들 삐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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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먼저 올라고 완전히 장애자 올림픽 하는 것 흑인 선수 1등에서 제일 먼저 왔어. 쫙 나머지는 섰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흑인 머리에다 이분이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도받을 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사람도 은혜 되면 에이멘 에이멘 그래요. 기도를 한 다음에 그냥 등 그 휠체어 등을 탁 내리치면서 고! 하고 내리치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고! 하고 내리치니까 휠체어를 타고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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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거야. 너무 혼돈스럽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뭐야 이거? 몇 바퀴 가야 일어나나? 끝까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데도 보고만 있더라고. 가서 한숨 자야 다리가 일어나 펴지나? 내 스스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끝까지 보고 계시더니 겉옷을 딱 벗더라고. 이 자켓을 딱 벗어. 자켓을 벗어놓으니까 나하고 틀린 게 있더라고. 뭐냐면 멜빵을 했더라고. 내가 국내에 들어와서 두 달 동안 멜빵했어. 근데 멜빵하는 것도 귀찮아요. 뒤에부터 꽂고 앞에 꽂고 뭐 이게. 그리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버렸는데 겉옷을 딱 벗더니 앞에 있는 남자분들 몇 사람 나오라고 등치 있는 남자분들 불러내더라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을 전부 휠체어 밑으로 내려놓으래. 그 다 휠체어를 밑에 내려놓는데 보니까 앞에 앉아서 보니까 역시 앞자리가 좋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덴뿌라처럼 꼬인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벌려진 사람도 있고 이상해. 느끼야 해. 그런 안진뱅이들 쭉 내려놓더니 그 휠체어를 가운데로 모으래요. 다 모으니까 때려 부시래요. 그 나온 남자들한테. 그 때려 부셨다가 작물 파괴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이야, 백인 남자 하나가 그 휠체어를 통째로 힘줘와 탁 들더니 다른 휠체어 대고 그냥 빵! 빵 내리치니까 바퀴가 퍽 튀어나가지고 뺑글뺑글뺑글 돌아. 다른 사람이 그 바퀴를 들어다가 다른 휠체어 대고 툭 치니까 바퀴살이 푹 튀어나오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쾅쾅 부서지는 소리를 5분도 안 돼가지고 휠체어들이 다 제 모습을 잃어버려요. 쓰레기 더미가 돼. 고철 더미. 이제는 완전히 파괴돼버린 거. 근데 그 내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완전히 공포 그리고 그 절망 이런 눈빛이에요. 이렇게 쾅쾅 부실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눈이 그런 상황으로도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은 없어. 자기 발이 다 깨지잖아.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 순간에 그들 옆으로 가더니 무조건 기도도 안 해주고 등짝을 막 두 손으로 내밀더라고. 고우 고우 하고 밀어뜨리더라고. 엎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다리가 서서히 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뛰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걷는 게 이게 생전 처음 걸어본 사람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비틀거리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남자분들을 사이사이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 잡고 원, 투 하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강대상 위를 도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저는요 참 둔해가지고 이걸 몰랐어요. 왜 그 능력의 사자가 5분 동안이나 기도해 주었는데도 저 사람은 그냥 갈까 생각해봐. 그 흑인은 그냥 갔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등짝만 쳤는데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 그걸 몰라가지고 한국에 와서 두 달 뒤에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제가 기적의 원리를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깨닫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휠체어를 탄 채로 기도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게 있어. 휠체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휠체어가 나를 우리 집 안방까지 평안 인도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들 목전에서 휠체어가 박살나는 걸 지켜본 그들에게는 퇴로가 없어.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못 고치면 기어가야 돼.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기를 고쳐주세요 컬러컬러 감기를 고쳐주세요 컬러컬러 하면서 속으로 여기서 못 고치면 집에 가다 약국에 들려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말고도 퇴로를 정해놓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약국부터 가라. 역사가 없어.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 기도하면서 야 병원 어디 예약을 해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공부 많이 하고 자격증 많이 가지고 돈 벌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적은 없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갈 것 없다. 퇴로를 끊어버린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 박수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 신나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저희 교회에 김정호 집사라는 안수 집사인데 김정호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54살인데 24kg 나간대. 몸무게가 몇 킬로? 당뇨 합병으로 병원에서 이제 내놨대요. 24kg 나가는데 자기 어머니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날더러 그 집에 서울 불광동에 그 어머니가 사는데 목사님이 한 번만 가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전도 좀 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그 서울 불광동까지 갔어요. 그 김정호 집사가 다섯 번째 아들이거든요. 다섯 번째 아들인데 그 형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대표 무슨 유도 선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 사업가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해외로 많이 다녀요. 그 형님들이 그 어머니 약을 미국에서 사오고 독일에서 사오고 일본에서 사오고 좋다는 약을 세계적으로 많이 사오고 한국에서도 뭐 인삼 녹용 할 것 없이 좋다는 보약은 다 있어요. 시가로 쳐서 2천만 원 그 당시에 2천만 원 넘게 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어머니는 약 자랑을 해. 이건 큰아들이 미국에서 사온 약이고 둘째 아들이 독일에서 사온 약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짜리고 어떻게 좋은 약이고 그 약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가만히 좀 듣고 있든지 해야지. 나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약을 다 보따리에다 또 주섬주섬 모아서 쌓아서 들고 나가더라고. 어디 가시냐니까 잠깐만 기다리래. 그나마 앉아 있어야 전도를 하지. 들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또 한 10분 기다렸어요. 닭 쫓던 개처럼 한 10분 기다리니까 이분이 오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그 약을 뒤뜰에 가서 다 태워갖고 화장실에 부어버렸대. 나 주지. 그 아까운 것은 아니 왜요? 목사 양반 설교를 듣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어휴,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은 거야.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 약을 갖다 그 몇 천만 원 되는 걸 태워서 화장실에 퍼버렸.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야. 예수 영접 기도 시켜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김정원 집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있는 어머니가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옛날 24kg 어머니가 아니야. 덩치가 이러고 몸집 내가 진짜 봤던 그 어머니 모습이 하나도 없어. 내가 물었어. 너 엄마 새엄마거든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팔순잔치 지나서 구순 다 돼서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은혜지. 건강한 저희 기도원에 우리 남경산 기도원에 정읍 모래틈 농장에 권명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우리 기도원에 왔어요. 한 3년 전에 왔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부부싸움에서 갈 데가 없어 왔대. 이분은 당뇨가 뭐 몇 천이 나온대. 당뇨가 완전히 사람이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약을 전부 끊어버렸다. 얼마나 마음에 막 그런 갈등이 와도 끊어버렸다. 고통이 오고 막 밤에 막 이상한 일도 있었대. 그래도 그냥 하나님만 믿겠다. 이 사람이 이걸 끊어버리고 제가 어디를 집회를 갔더니 유황가루가 좋다고. 유황이 몸에 좋다고 막 그래서 내가 장로님
유황 하나 드릴게요. 잡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잡숴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것도 약이라고 생각되니까 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엊그제 날대로 그래. 목사님 저 이빨 새로 했어요. 이빨도 이게 당이 정상이 돼야 하지. 뭐 아니면 안 된대. 근데 완전 정상이 됐다고 의사들이 놀랜대. 의사들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양다리 걸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저것도. 그분은 그 모래틈 농장 권 장로님은 귀한 분이죠. 한 달에 500만 원 11조도 자기는 많이 하는 줄 알고. 근데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지금 한 주에 천만 원씩 11조로 하니까 놀랍잖아요. 귀한 분이고. 우리 산청 기도원 제가 그 산청에 기도원 할 때 그분이 3억을 밀어줬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체험했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 것 없다 테러를 끊어버리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갈 것 없다. 기적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테러를 끊어버립시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말 내 생애 속에 기적이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는 이번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나 왔어요. 테러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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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말씀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테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테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스스로 어둠 속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옵소서. 오 주여, 테러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양다리 걸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번 성회의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내 삶이 열려지는 위대한 역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믿사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